필립은 지 아비 닮아 그런 남자 될까 무섭고, 제니는 할머니 닮아 그런 여자 될까 무섭고, 옆집 여자 마리 조서방이 자기 대학교수 시험 떨어졌다고 승질을 부리다가 결국은 말리는 여진일 때리는데, 시어머니는 텔레비전만 보고 계시더랍니다. 이 얘기를 듣고 어찌나 속이 상하고 애가 끓든지, 울다가 내가 피를 다 토했소. 그러니 여진 아버지, 우리 여진이 저 귀하고 지 인생 귀한 거 이제라도 알고, 애들도 지 애미 귀하게 여기고 이해하고 잘 자라게 당신이 잘 지켜줘요. 우리 여진이 새 인생 살 힘을 줘요. 그럼 저랑 같이 가세요, 본부장님. 혼자 가시면 저 바로 뒤따라갈 거예요. 그러니까 저도 데려가세요. 아무리 간판 내걸고 장사하는 사채업자들이라도 위험하려면 얼마든지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. 가짜 간판은 못 걸어요? 금방 올라갈게요. 네. 아유, 골치 아프네, 진짜. 강희수 쟤요. 어제 분장실에서 머리 자르다 울었대요. 울어? 네. 진짜 짜증나지 않아요? 팀장님, 저 본부장님이랑 사채업자 사무실 들렀다가 바로 퇴근하겠습니다. 어딜 가? 사채업자 사무실이요. 본부장이 돈 끌 일 있대? 네? 아, 형님 회사 안 나오셔서 모르시나 보다. 아, 그렇구나. 저희 선배 형이 수입한 기능성 화장품이 사채업자한테 담보로 잡혀 있어서요. 그거 해결하러 가요. 우리가 물건 받으려고요. 그렇게 복잡한 물건을 왜 받아? 최근 삶이 졸랐지? 뭐, 처음엔 졸랐다가 나중엔 손 떼자고 했는데, 지금은 본부장님이 우리가 확보해야겠다고 해서요.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. 아, 무슨 일 있으면 전화 못하죠. 이거 진짜 재수없는 소리 한다. 끝나고 전화드리겠습니다. 본부장 자리도 피곤하네요. 사채업자까지 쫓아다녀야 되고. 뒷목이 뻣뻣해지는데요. 가, 그럼. 아닙니다. 들어가시죠. 뭐야? 예. 저희는 다다홈 쇼핑에서 나왔습니다. 아, 그 화장품 때문에 오셨구만. 여기 대표되는 분이십니까? 아이고, 어떡하나. 사장님은 좀 전에 외부에 일이 있으셔서 나가셨는데. 아니, 약속을 잡아놓고 나가시면 어떡합니까? 약속? 미치겠네. 이자 내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갚는 새끼도 있는데 그깟 약속 잡고 나가면 안 됩니까? 몇 시쯤에 들어올 예정입니까? 그게 잘 모르죠.
들어오는 대로 전화 달라고 해주십시오. 이런 식으로 자꾸 시간 끌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. 전에는 드리겠습니다만요. 전화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사장님 마음이라. 아유, 그 명함 괜히 주신 거 아니에요? 괜찮아. 어디다 내려줄까? 회사로 다시 가실 거죠? 집으로 가세요? 그러면 홍대 근처에 내려주세요. 아, 그러면 데이트하다가 강희수 마주치는 거 아니야? 홍대 앞으로 이사했잖아요, 강희수. 박선생이랑 통화했는데 더 이따 올라오겠다는데? 나도 여주단이랑 통화는 했어. 어머니 아직 견딜만해 보이신다고. 다행이야. 박선생 어머니 어떠시대? 창아 씨랑 통화해봤어? 걔 전화 안 받아. 왜? 몰라. 야, 너 왜 전화 안 받아? 문자 보냈는데 답도 없어. 무슨 일이야? 너 왜 그렇게 한숨을 쉬어? 아니야. 아빠 뭐하고 네가 나와? 아빠는 하루 종일 한숨만 쉬어. 시나리오 낸 거 떨어졌대. 아이고, 이거 당연한 거 같고 한숨은 무슨. 얼굴 못 피지? 그따위 시나리오 내고 붙을 줄 알았어? 세상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? 이 좁은 부엌에서 보니까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냐고. 장아랑 같이 나가 먹으려는데 웅기 말이 시나리오 낸 거 떨어져서 코가 빠졌더니 이거 어떡하나거든 참이야. 어머니, 같이 나가셔서 입맛 당기는 거 드시고 들어오세요. 아유, 일 없어. 저기 저 연아도 곧 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나가서 기분 전환 좀 하고 오자. 어? 그러세요. 저 잠깐 통화 좀. 응, 그래. 여보. 오이. 사무실로 가면 됩니까? 알겠습니다.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어디가? 사채업자 만나. 안 가면 안 돼? 기분이 안 좋아 가지마.